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국민의힘 내부도 여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각자가 이제 이해가 서로 갈리기 때문에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녀 특례 채용 그리고 북한 해킹 문제와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를 신속히 이렇게 수용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동의하면서도 내부에 아마 다양한 그런 의견들이 엇갈리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2020년도 4.15 총선 이후에 한 3년 이상 이 선거 공정성 문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전력 투구해 왔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한국 사회의 진실된 모습도 볼 수 있었고 그다음 또 정치권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전보다도 훨씬 더 이해의 폭이나 이해의 깊이를 넓힐 수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제 국힘당에서 선거관리위원회 문제를 이렇게 대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의 그런 바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대충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다. 이것이 제가 갖고 있는 현재 판단입니다. 선관위 문제를 대충 넘길 것 같다. 여기서 뭐 대충 넘긴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선관위 사무총장이나 사무차장과 같이 한정된 몇 사람들에게 자녀 특별 채용에 대한 그런 책임을 묻고 진짜 우리가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선관위 문제의 핵심, 그러니까 선거 범죄,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하는 문제나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무척 낮아 보인다 이렇게 봅니다. 현재 국민의 힘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여러 모습도 그 선을 넘지 않기 위해서 부쩍,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선관위를 공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선관위의 심기를 크게 이렇게 건드리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 눈에는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주 역력하게 그것이 보이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의 그런 소망에도 불구하고 선관위 문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2020년 4.15 총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는 좀 달라질까, 이번에는 좀 달라질까 이렇게 생각했지만 번번이 양식이 있는 그런 국민들을 실망시킨 것처럼 선관위 문제가 대충 넘어갈 그런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공병호 TV에서는 설문조사를 한 16시간 전에 실시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선관위원 전원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만은 무려 2만 7천여 명 정도가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99%가 선관위원장과 구인의 선관위원들이 동반 사퇴해야 된다. 이게 99%가 나온 겁니다. 거의 100% 사람들이 책임을 주고 물러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민들 가운데서 좀 깨어있는 국민들은 압도적인 다수가 선관위 문제를 이번에 해결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당위 마땅히 그러해야 된다는 것하고 실제로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은 상당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또 한 번 그 국민의 힘이 보이는 그런 선택을 보게 되면은 이 선관위가 국정조사를 받아들였다는 거죠. 선관위 국정조사를 국민의힘이 이양수, 이양수라는 양상반이 그걸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여야가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조사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청문회 개최에 합의했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 부정적 기류가 포출되면서 이행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러분 국정조사라는 것은 그냥 정치 이벤트지 않습니까? 선관위 문제가 정치 쟁점화되고 정치 이벤트가 되게 되면은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돼버리는 거죠. 현재 선관위 문제는 최소한 감사원 직무감사 그리고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검찰의 공공수사부에서 수사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녀 채용 비리, 북한 해킹 문제 또한 뭐죠? 후보자의 득표수 조작과 같은 그런 선거 범죄에 검찰의 공공수사부가 수사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떡하게 이런 가장 미묘하고 결정적인 시기에 국민의힘 수뇌부가 선택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선관위가 빠져나갈 구멍을 제공하는 겁니다. 여야가 국정조사를 벌리게 되면은 민주당은 계속해서 여러분들 선관위가 자기 자신의 입장을 옹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청문회에서 제공할 것이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위원들은 그냥 포문을 열겠지만 선관위가 다 뭐죠 그거를 또 유야무야 해버리겠죠. 그렇게 이벤트 그렇게 행사로 만들어버리면 어떠냐. 범법 사실이 발생했는데도 범법 사실의 수사가 아니고 국힘의 수뇌부가 선택하는 걸 보게 되면은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날 선관위 자녀특혜 채용 및 북한발 해킹 시도 은폐 의혹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 수석부대표는 그러니까 뭐 전략부재라기보다도 이게 현재 국민의힘 수뇌부가 갖고 있는 그 소위 특성인 겁니다. 적당히 하는 겁니다. 국민들의 아우성을 치고 언론들이 뭐죠? 계속해서 문제를 거론하니까 뭐 하는 신용을 내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국힘당 내부에도 다양한 분포가 있는 겁니다. 행안위 감사나 행안위에 속한 사람들은 이번 기회에 정말 문제를 좀 해결하고 가자 이랬지만 이렇게 뭐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한 인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던 선관위가 코너에 몰리면서 내일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감사를 일부 수용할 수 있었는데 국정조사를 합의하는 바람에 선관위가 감사를 거부할 명분만 줬다고 아쉬워했다. 아마 전혀 이렇게 기대를 할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2020년도 4.15 총선 이후에 국민의힘이 얼마나 비겁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그래서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는 진짜 한통속이구나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뭐 그동안 일체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비리가 발생했는데도 검찰에는 직접 고발 조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은 선관위 전 현직 고위직 간부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만 집중하자 국정조사가 국민의힘은 북한의 해킹 시도 관련 의혹까지 국정조사에 포함시키자 어디에도 뭐가 없습니까? 선거범죄에 대한 내용을 다루겠다는 것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대한민국의 이 선거범죄는 정치인들 손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저는 거의 전무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판단을 언제 내렸는가 하니까 4.15 총선이 끝나고 1년이 되기 전에 저는 그렇게 내렸습니다. 이게 이 나라에서 밝혀져가지고 해결될 가능성이 참 희박하겠구나. 그러면 여러분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5년, 10년, 20년의 장기 전망이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라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국민들이 어떤 고초를 겪을 것인가 그냥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오래전입니다. 2021년도에 거의 저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뭐 그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런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언론들이 그렇게 하고 국민들이 이렇게 뭡니까? 뭐 100% 가까운 사람들이 아우성을 쳐도 국힘당이 선관위가 마음 놓고 행포 불법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표를 세기 때문입니다.
전자개표, 사전투표 폐지하고 국민이 직접 현장에서 표를 세면 그들은 힘을 잃습니다. 국회 동의청원에서 사전투표 폐지, 전자개표기 사용금지 등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에 동의합시다. 이게 지금 뭐 2만 한 7천 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저도 여러 차례 방송에서 내보냈지만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뭐 조금 시간 내셔가지고 국회 동의청원에 가셔서 그 5만 명을 모으기가 이렇게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대한민국 사람들이. 배는 불러졌지만 1960년 3.15 부정선거 때보다도 훨씬 더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의감이라든지 기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약해진 거죠. 5만 명을 모으기가 힘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광고 하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공정선거를 회복하는 것, 이 문제를 좀 힘을 더하기 위해 가지고 제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전국민 필독스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서 올해 1월부터 도둑놈들 시리즈 1권, 2권, 3권, 4권이 발간이 됐고 이제 5월 30일에는 도둑놈들 5권, 노태학과 박찬진이 진두지휘했던 2022년도 요리들 지방선거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여러분들 밝혔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 주셔서 나라를 지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선거가 공정해야 나라를 지킬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힘을 좀 더 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